진짜요? 안녕하세요. 마블 리액션의 발가입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 학교는 에피소드 10편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청산이가 좀비가 된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에서 끝이 됐는데, 다음 얘기가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리액션 즐겁게 봐주시고요. 리액션 시작하겠습니다. 첫 장면부터. 아이고, 대수야. 안났다. 오, 되게 든든해. 총선아, 진짜 미안. 난 엄마인 줄도 모르고. 미안해. 국정원 분석팀에 선배가 있는데 외곽 방어선을 양동시까지 후퇴시키고 계엄을 확대하자는 얘기가 나왔답니다. 그럼 효선 씨는?
수행을 감수하자는 분위기 같습니다. 국정은 소수인데 조만간 효산씨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효산씨 안고할 거죠? 버리는 거죠? 의원님 우리 구해주신다고 그러죠? 예? 밤새 생각했는데 나 어쩌지? 어떻게 살지? 조금만 더 있다가 얘기하자. 내일이나 모레나 여기서 나가서 밥도 먹고 목욕탕도 갔다 오고 우리 아직 할 얘기 많이 남았잖아. 꼭 그러자. 위로를 잘해주네 되게. 저 총 가진 거 아니야 저기. 오우. 취업이었잖아. 왜 취업장이 아니고 학교에 왔어? 네가 얘 동생이냐? 네, 그런데요? 예선에서 만점 싸서 국가대표 직행이야. 진짜야? 진짜야. 나 찾겠다고 양궁부 버스 내려서 바로 학교로 들어왔댄다. 너 이씨 누나한테 잘해. 나한테도 잘하고. 근데 누구야? 왜 자꾸 대신 말해? 내 친구. 졸라 친해 이 씨발. 저 고백하려고? 누나를 좋아합니다. 왜? 미친놈. 누나 시합 나갈 때마다 맨날 가서 응원했어요. 구리빛깔 장아리라고 외친 거 그거 좋아해요. 옛날부터 누나 봐봐 좀 봐봐. 말하고 나니까 시원해? 네. 그럼 죽어도 되지? 네. 네? 지금요? 시키나 저도 저도 또 올라왔네. 뭐야 이 씨발 것들 다 어디 갔어? 뭐 하는 거야? 야 이거면 뚫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공 보관함을 동그랗게 엮은 다음에 안에 들어와서 탈출하는 거야.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뒤로 완전히 젖혀서 이 안에 숨어서 들어가야지. 아유 이 정도면 충분해요. 까는 소리 들으면 다 풀어. 다시 만들어. 근데 이거 보고 방해되니까 빠지라고. 야야 도켜봐. 그만해요. 준영아 너도 지가 문제 다시 만들어라 말아 그러냐고.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죽었는데 더 이상 안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살고 싶으면 내 말 들으라고 이 새끼야. 그럼 따로 가. 따로 만들어. 내가 죽고 싶어서 이 지랄 아냐? 오 반장 표표해요. 넌 뭔데? 반장이요. 어 미친 장면. 난 따로 간다. 야 니들 나중에 나 원망하지 마라. 좀비들 진 내가 앞장서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지금 빠지세요. 아 저 싸가지 씨야. 아 요즘에 뭘 끝다 가지고 없냐? 너도 너만 하겠냐? 미치세요. 상원이 폼세 좀 뚫렸습니다. 양동식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화산 정도는 국정원 분석팀에 선배 있다고 했지? 예. 만나자고 해 공식적으로. 알겠습니다. 오 오빠. 야 우리가 진짜 조금씩만 먹어야 한다. 나부터. 우리 다 먹어야 돼.
다 먹었어. 먹어. 야, 준영이 안 먹었잖아. 다 처먹으면 어떡해? 내가 진짜 마지막인 줄 알았어, 집비언니. 아유, 이 새끼. 나무가 제일 좋은 거 차. 다 됐지? 문이 안다? 잠깐만. 나 대지 말고 누나 옆에 있어. 누나가 내 옆에 있어. 나 대지 말고. 이러면 우리 둘 다 못 움직여. 나 무서워. 내가 앞에 맡을게. 넌 뒤에 맡아. 아유, 둘 다 멋있다. 아이고, 물렸다. 차려준다고 하지 말 거야. 고산 시민 일주일 후면 성남, 하남, 과천, 안양, 광명시까지 번질 걸로 보이고 그 다음 날부터는 서울입니다. 너무 확대 해석한 거 아니에요? 저렇게 됩니다. 시내 폭탄을 효선씨 날려버릴 생각이십니까? 안 됩니다. 감염자들은 그렇다고 하셔도 구출 못한 시민들은 어떡합니까? 몇 명을 살려야 되는지만 생각해. 학교 들어갑니다. 정말 냄새로 쫓아가는 거야? 진짜야?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학교는 에피소드 10편 다 봤는데요. 이번 편은 아이들이 좀비한테 많이 물렸죠. 특히 친구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마음이 좀 많이 아팠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효산씨를 폭격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아이들이 탈출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됐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드디어 원조하고 원조 아버지가 만났죠. 물론 이제 양궁부 남매도 만났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원조 아버지와 아이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탈출을 하게 될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대됩니다. 그러면 제 리액션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에피소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